유튜브 영상 촬영 액세서리 아니 오늘은 짐벌인간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로 여러분들께 지윤테크의 차세대 플래그십 짐벌을 소개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크레인3 S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단 두 대 존재하는 크레인3 S입니다. 크레인3 S는 약 6.5kg까지 장착할 수 있는 지윤테크의 차세대 플래그십 짐벌입니다. 크레인3 S는 기존 원핸드 스타일의 짐벌에서는 장착이 어려웠던 FS5, FS7, FX9, C200, C300, DMPCC, RED 등 다양한 DSLR과 미러리스 그리고 시네마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드미라주의 대한민국 최초 크레인3 S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레인3 S의 첫 번째 리뷰로 크레인3 S의 전반적인 외형과 어떤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완전한 양산형 파이널 펌웨어가 적용된 크레인3 S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메라와 렌즈의 실제 스테빌라이징 리뷰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레인3 S는 총 3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크레인3 SE 그리고 크레인3 S 마지막으로 크레인3 S 프로입니다. 본체는 동일하며 추가적인 액세서리의 유무에 따라서 버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크레인3 S의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3 S 같은 경우는 크레인3 랩의 디자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더욱더 거대해진 짐벌 모터, 추가적인 인터페이스, 다양한 액세서리의 추가로 상당히 많은 부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짐벌의 모터 사이즈를 봐주세요. 정말 거대합니다. 크레인3 F와 크레인3 S의 모터 사이즈 비교입니다. 간혹 지윤테크의 짐벌이 신형이 나올 때마다 모터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크레인3 랩과 확연히 다른 사이즈의 짐벌 모터가 탑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핸드 짐벌 역사상 가장 거대한 모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지윤테크의 위빌랩에서 최초로 선보인 짐벌 락 장치도 더욱 직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은 측면에 크레인3 SE 버전을 위한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으며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에서 크레인3 랩과 크레인3 S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이 백핸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크레인3 랩 같은 경우는 이 백핸들이 본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크레인3 SE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핸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 구입하시는 크레인3 S의 버전에 따라서 인터페이스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핸들 아니면 전자적인 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핸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플레이트 부분도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카메라 플레이트 자체에 팔로우 포커스를 연결할 수 있는 로드가 다이렉트로 장착됩니다. 물론 팔로우 포커스는 기존 크레인3 랩 위빌렛에 사용했던 CMF03, CMF04를 그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크레인3 랩과 동일한 18650 3개로 크레인3 S 역시 운용이 됩니다. 지윤테크는 크레인3 S 측면에 DC인 어댑터를 추가해 추가 배터리 팩으로 더욱 오랜 시간 크레인3 랩을 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자 이제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제 앞에 두 대의 크레인3 S를 봐주세요. 뭔가 다를 겁니다. 네, 이쪽에 있는 크레인3 S가 더욱 거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장함 때문이에요. 크레인3 S는 기본적으로 C200, FX9, RED와 같은 더욱 큰 바디와 렌즈를 장착하기 위해 별도의 연장함이 기본 동봉됩니다. 그럼 넉넉한 틸트축의 운영으로 더 크고 무거운 바디와 렌즈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플레이트를 장착하면 사이즈의 변화로 크레인3 S의 스펀지 케이스에는 수납이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윤테크의 크레인3 S의 외형적인 부분과 크레인3 랩과의 비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리뷰에서 정말 궁금한 것은 이런 외형적인 부분이 아닐 거예요. 과연 이 크레인3 S에 어떤 바디와 렌즈까지 장착할 수 있냐? 바로 이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까지 크레인2, 크레인3랩 위빌S에는 장착과 운용이 어려웠던 두 가지 바디를 크레인3S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 위에 지금까지 제가 크레인3S에 장착했던 시네마 캠코더와 렌즈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논 1DC입니다. 최신형인 1DX 마크3를 준비하진 못했지만 1DC가 장착이 된다면 1DX 마크2, 마크3 역시 장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1DC 24701 렌즈를 크레인3S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크레인3S는 연장암이 장착되어 있는 크레인3S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짐벌은 총 4번 세팅이 돼야 됩니다. 우선 하늘을 보는 세팅, 네, 끝났습니다. 그 다음 정면을 봐야 되는데, 네, 두 번째 세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수평축입니다. 수평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락장치를 풀고, 네, 지금 약간만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수평축도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패닝축입니다. 패닝축도 락을 풀고 지금 이렇게 자 몸에다가 딱 붙이고 지금 짐벌 축이 약간 위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완전히 수평이 되어야 되잖아요. 조금만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크레인3S 같은 경우는 짐벌이 더 크고 무거워졌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네 번째 패닝축 세팅이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크레인3S에 전원이 들어갔고 1DC 24701 렌즈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솔직히 무겁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바디와 렌즈가 장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로우 앵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DC나 1DX 마크3 S1H에 마이크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짐벌의 4번 완벽한 세팅과 로우 앵글을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볼텍스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 네, 그리고 자 1DC 그리고 2470 렌즈의 볼텍스 모드입니다. 지금 회전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굉장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카메라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바로 소니 FS5입니다. 그동안 원핸드 짐벌에서 정말 난공불락 같았던 특히 여기에 있는 이 뷰파인더 때문에 크레인2, 크레인3 랩에서 완벽한 로우 앵글이 불가능했던 그런 바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미 저는 이 크레인3S에 FX9 그리고 2470 GM 렌즈를 장착해 봤습니다. 지금 이미지처럼 완벽하게 세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제 FS5 같은 경우는 너무 가볍고 너무 작은 그런 캠코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FS5 때문에 크레인2, 크레인3랩에서 고생했던 부분을 생각하며 크레인3랩에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FS5를 크레인3S에 우선 거치를 하겠습니다. FS5 같은 경우도 1DC와 동일하게 총 4번의 짐벌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하늘 보는 세팅. 네, 지금 하늘 보는 세팅 같은 경우는 1DC와 지금 이 FS5의 무게 중심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팅 완료가 되었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앞쪽으로 쏠리네요. 그러면은 무게 중심을 조금만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네,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그리고 세 번째 수평축 세팅입니다. 락을 이제 풀어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약간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데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네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패닝축 세팅입니다. 락을 풀고 몸에다가 거치를 한 다음에 네 약간 아래로 지금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축을 조금만 앞으로 밀면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FS5의 상태를 봐주셔야 돼요. 지금 FS5 같은 경우는 탑 핸들과 모니터가 장착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크레인 3S에 장착을 한 거예요. 이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전원을 켰고, 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탑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로우 앵글이 가능합니다. 볼텍스 모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텍스 모드. 지금 FS5 그리고 탑 핸들과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상태에서 크레인 3S에서 FS5의 볼텍스 모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크레인 3S의 소니 FS5의 장착 시연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레인 3S를 몇 주 전에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FS5 1DC, 1DX 이외에 다양한 카메라를 장착해 봤습니다. 제가 어떤 카메라와 렌즈를 크레인 3S에 장착했는지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레인 3S의 최초 리뷰로 크레인 3S의 대략적인 외형과 대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 완전한 양산형이 입고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메라와 렌즈를 장착해 실제 스테빌라이징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3S에 실제 장착이 가능한지 스테빌라이징 성능이 궁금한 바디와 렌즈가 있다면 제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바디와 렌즈를 제가 직접 테스트해서 실제 스테빌라이징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아직 크레인 3S가 정발되기 전에 저희 유쾌한 생각을 방문해서 저를 찾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바디와 렌즈에 이 크레인 3S 제가 직접 시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드미라주의 대한민국 최초 지운테크의 차세대 플래그십 짐벌인 크레인 3S의 리뷰는 여기까지며 저는 다음번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